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아웃월드 팀으로 조합을 할 건데, 이번에는 제이드로도 이제 하드 모드를 했을 때 과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승리가 가능한지 보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좀 많이 좀 거르고 좀 미루다시피 해서 좀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 거와 또 비해서 또 유물 사냥이 나왔네요. 아이고야. 네, 그럼 일단 유물 사냥 거까지 나온 거 알려드리고 지금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월드 조합으로만 있어야 되죠. 일단 제가 이번에는 좀 핸드폰을 차갑게 해놓고 편집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편집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냐 넣고, 제이드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바라카, 네. 자, 이렇게 지금 소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백업 소냐 블레이드 챌린지.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이 끝났네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쉬움이 아니고 어려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행합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저렇게 반격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자, 두 번째 판도 끝났습니다. 첫 번째 판보다는 좀 빠르게 끝났네요. 자, 이제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아, 맞다. 이거는 그냥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이거를 왜 그냥 하냐면,
만약에 상대 팀에서 콜드워 소니아 블레이드가 있을 경우에는 저 패시브가 제이드의 패시브가 제대로 안 먹히더라고요. 솔직히 특수기도 아니고 그냥 기본기인데 패시브로 인한 기본기인데 저게 그 특수기 데미지처럼 그 먹혀서 대신에 이제 그걸 맞아도 이제 방어막이 안 떨어지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 거는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판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판은 솔직히 실패라고 봐야 돼요. 네. 자, 네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지만 그래도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가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끝났네요. 자, 일단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영혼 7개 얻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판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는 거 해봤습니다. 그세 번째에서 했던 경우에는 지금 이거 방어막 때문에 콜드와 소니아 블레이드가 가지고 있던 방어막 때문에 좀안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따가 다시 한번 그 언스토퍼블 제이슨 보르히스 챌린지 할때네 번째 타고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난이도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오해를 사실까봐 지금 난이도 어려움이라는 거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누르고 이길 수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이번 그 제이슨 보얼히스는 컴백업 소니아 블레이드에 비해서 예전 메타기 때문에 한번 더 쉽게 되는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라서 솔직히 노멀보다는 확실히 아프네요. 근데 지금 저거 이렇게 안 피하면은 좀 위험한데. 아무리 내가 피통이 많다고 해도. 자, 나름 순조롭긴 했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네, 일단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네, 정말 빨리 끝내줬네요. 자, 아, 네 번째. 이러면 좀 어렵죠. 이러면 좀 어렵죠. 들어갑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면은 지금 하드인데다가 그냥 맞으면은 엄청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눌러야 된다는 거. 네, 이번에는 어차피 이것도 어차피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판 끝났고요. 자,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영혼 7개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다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판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나 한 번은, 그러니까 지금, 노멀, 그러니까 보통 난이도서부터 지금 어려움까지 다 해봤는데, 한 번은 꼭 실패를 하네요. 네, 한 번은 꼭 실패를 해갖고, 좀 많이 불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뭐랄까, 되게 속 시원한 그런 거는 없네요. 속 시원하진 않고. 네, 어쨌든,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 만약에 챌린지가 나오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젤리 여보, 내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태까지 절대 잊지 않고, 매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